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도 봐주시고요. 송강호 배우님은 저희 기생충으로 극장에서 뵙고 또 브로커로 극장에서 다시 뵙게 됐습니다. 정면 위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고, 네. 자, 이번에는 강동원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깊어진 배우예요. 이제 본인 이름에 정말 책임을 지는 배우 강동원 씨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길 잃은 사슴의 눈빛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연스럽게 많이 많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강동원 씨겠죠. 강동원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지은 배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브라운관에서, 그리고 이제 스크린에서 우리를 참 놀라게 하는 그런 배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지은 씨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우 이지은 씨입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이제 이주영 씨 한번 모셔볼까요? 네, 배우 이주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도 이태원 클라스에 반해서 두 번이나 정주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주영 배우, 이번에는 어떤 변화를 보여주실까요?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주영 배우의 변신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자리에 계시고 송강호 씨랑 강동원 씨 그리고 이지은 씨를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커의 주역분들 오셔서 단체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분 조금만 더 가까이 서셔서, 자, 강동원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가족 같아요. 정면 봐주시고요. 제가 어느 가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송강호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면 보시고 정면 아래쪽, 오늘 정말 기자님들께서 많이 와주셨어요. 예,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정면 뒤쪽을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을 보고 브로커 파이팅을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로커를 외칠게요. 브로커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예, 브로커 제작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실게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브로커 여러분, 깊이 있는 메시지와 섬세하고 따스한 감성으로